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손수레 세 발짜리 구루마 삽질하는 거 삽질 잘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스불스불 밀어가지고 손수레죠. 손수레 타고 다니지 뭐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타고 다니면 좀 편한데 또 이것도 한두 발이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다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안전하게 뭐 내가 쓰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낫지. 타고 다니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녀라. 이렇게 해서 실어서 밭 있는데 언덕백이 올라가가지고 비료도 나르고 흙도 여기 흙이 좀 파묻혔는가 봐요. 자기가 이제 나르고 혼자서 이거 나르려고 하면 힘들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있네요. 공장에 노란색으로 밀고 다니는 애들은 노란색으로 밀고 나가고 파란색은 파란색 파가 있고 주황색은 주황색 파가 있어요. 자, 일단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오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봅시다. 오늘의 전동 손수레 구루마 운반차는 당진아재 전동 운반차 손수레 구루마는 당진아재 전동 운반차 손수레 구루마는 여기 있다 보시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타고 다녀요. 지금 탈 수 있죠. 핏바리가 있어서 요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접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잡아놓는 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손덤프죠. 손덤프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자 이렇게 바퀴 있는데 바퀴가 뭐 공기 노즐이 없으면 통타이어입니다. 통타이어네요. 자 물건만 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승차도 가능하다. 탈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 이게 철판 두께가 있는가? 두께가 3mm, 몇 mm 이 두께에 따라 가격이 또 편차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뭐 그 다음에 이게 재질이 철이냐, 그다음 스댕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또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중국 거 사가지고 좀 싸게 사가지고 가성비 좋게 쓰다가 다이소 제품처럼 쓰다가 고장 나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면 그냥 버리고 근데 최대한 고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봐서. 고쳤으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진아재 제품을 받아서 고쳐서 쓰면서 하면 좋다. 40에 8 40cm고 이게 통타이어라 이겁니다. 너비는 8이고 통타이어입니다. 통타이어 딱딱하고 통통통통 튀겠죠. 그러나 펑크는 없겠죠. 타이어는 다 구할 수 있고요. 굴러가게 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 용접 좀 이런 거 뿌리거지면 용접이나 좀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용접쟁이 동네 용접쟁이한테 가시면 그렇게 해줍니다. 모다는 좀 있어 보이려고 이러는데 그냥 중국발이 모다 들어가 있고요. 등판 각도 하중 편지 1000km 20km 있잖아. 자 봅시다. 쳐낼게요. 평지 500km 20도 경사했을 때 400km. 이건 너무 센데 새끼 구라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자 30도 경사할 때 400km, 30도 경사할 때 한 100 정도, 2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사는 솔직히 특정 없어요. 특정 없어. 그냥 평지에서 한 500km 정도 땡기니까 언덕백이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평지에서 500이니까 이쪽 올라가면 한 200, 이까지 올라가면 한 100km, 이까지 올라가면 50km 정도 데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덕을 올라갈수록 부하가 경사가 높아질수록 부하가 심하니까 그죠? 이렇게 완만한 데는 괜찮겠죠. 근데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심한 데는 얘가 아무래도 부하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모다 쪽에. 자 일단은 모다는 분할 모다고요. 분할 모다고 전진 후진 1단이든 3단 있고 그래서 뭐 계기판 똥 계기판 하나 들어있고 배터리 중국산 좋은 배터리 납산 배터리 쓰레기 배터리인데 가격이 너무 싸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중국 거 받아와서 배터리 이거 쓰다가 48V네요. 12 4개 쓰다가 와 쌈마이로 너무 갖고 와서 이제 쓰다가 너무 좋아 이 국산으로 하면 너무 비싼데 이러다가 쓰다가 나중에 아달이 나서 2년 3년 지나서 바꿀 때 되면 국산 배터리 리튬 배터리 한 두 팩 만들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두 팩 만들어가지고 꽂으면 돼요. 리튬 배터리 킥보드나 자전거 배터리 킥보드 배터리 넣으면 돼요. 48V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호접판 댐핑 이렇게 있다 확 내려오지 말라고 이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기아 박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밀고 다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조금 느려요. 자체적으로 사람이 타는 거는 보통 한 20km도 날아가고 10km도 날아가고 좀 빠른 편입니다. 읍내도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소수발이 없으면 보통 좀 한 10km 정도 내외로 빨리 좀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10km 째쁘면 얘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한 4km에서 5km 그 대신 이렇게 밑에 좀 속도가 저속이 들어가죠. 사이즈는 보시면 1200에 700에 1200 아 850 평타 모다 들어가 있고 30cm 타이어 통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에서 12시간 쓴다고 하는데 한 반 정도 쓰신다 보시면 되고요. 48V 20A 보시면 되고 한 4-5시간 이건 4-5시간 끌고 다니면 힘들어요. 차두 사이즈나 안쪽에 이제 와꾸 사이즈 안쪽에 짐칸 사이즈 와꾸 사이즈 겉에 사이즈 근데 이제 850W 배터리 20A 20A는 12, 20, 32인데 20이면 평타 이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타이어 1000kg 잘라내고 500kg 구라니까 잘라내고 4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똑같고 48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조금 더 있는데 뭐가 있냐 정석이 있냐 없냐 철판이 두껍냐 안 두껍냐 모다가 있냐 없냐 모다 세냐 안 세냐 바퀴 형상이 스파이럴이냐 일반이냐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접히나 마냐 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따라 탈 수 있으면 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통타이어도 조금 더 퀄리티 이런 밧데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런 통타이어도 괜찮지만 보통 경기 타이어 공기 타이어가 좀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바퀴는 마음에 안 드니까 사지 마시고 경기 경기 타이어 있는 걸로 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구라니까 한 반 정도만 보시면 되고 구라니까 한 반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거 20짜리가 좀 후달리면 32짜리 쓰셔도 되는데 좀 과하면 별로니까 20 정도 쓰시면 되고 너무 과한 것도 시탁을 하면 평타에 850짜리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용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화훼용 농업용 조그만 소규모 밭 일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끌고 다녀도 되고 외국인 노동자분한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길이 전체 길이 몸통 길이 1000W 올라갔다. 배터리 올라와 있고요. 업그레이드해서 요건 가격이 조금 더 있어요. 바퀴도 조금 더 커졌어요. 아까 300이었는데 지금 440cm로 늘어났어요. 바퀴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뒷장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작죠. 1m니까 그렇죠.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맞고 잘 보시고 1200W 올라갔습니다. 힘이 더 좋겠네요. 근데 무게는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구라빨 좀 있었다는 건가? 일단 40cm입니다. 이게 40cm 통타이어입니다. 20 배터리 20이에요. 이거를 1200을 올렸으면 배터리도 좀 더 올려줘야지. 근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안 올리는 거니? 라고 얘기 물고 싶네요. 3000에 20A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1000에 2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이 나면 1200에 하시고 힘이 조금 더 좋으면 들고 작네요 살짝. 근데 무게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알기로는 감속 기어를 말면 한 800 이상으로 해서 800W 이상이면 감속 기어를 좀 말면 그 비율이 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7번은 되게 빠꼼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걸 했다 그러면 뭐 상판대기를 용접해 가지고 다르게 거꾸로 만들어 쓰셔도 되잖아요 그죠. 배터리는 20이 다 맥스고 버킷이 있다 없다 스테인레스 들어가죠. 쇠판때기가 스탱이냐 그럼 스탱이냐 스탱 들어가면 녹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냥 뭐 쇠판때기 써도 되지 않습니까? 30cm 타이어입니다. 작습니다. 쇠판때기 달아놓고 또 옵션을 빡 내려놨네요. 사양은 또 내려놨네요. 쇠판때기 달아놓고 쳐놨대 타이어 좀 크고 이렇게 들어가고 앉을 수 있고 요거 설 수도 있고 이런 건 소축사에 사려줄 때 뭐 이렇게 쓰겠죠. 손으로 움직이고 1200W 20A 요거만 보면 돼. 요거 센가 요거 센가 그 다음 사이즈 보고 바퀴 40이냐 30이냐 뭐 구라 좀 있으니까 뭐 1000kg니까 500 반절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1500 나왔네요. 1500 1500이고
배터리는 근데 똑같아. 뭐다 빨리 따라 먹기 때문에 20A에서 좀 더 올려줘야지. 그래도 짧게 쓰면 돼. 토크 좋게 쓰고 싶으면. 예. 그죠? 깔끔하게 생겼네. 앉을 수는 없네. 앉는 것도 좀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앉게 돼 있어요. 서 있으면 사람이 자꾸 편한 걸 원하기 때문에. 4포도어. 포도어가 뭐냐면 장석이 4개가 달려가지고 사면에서 열린다 이겁니다. 했을 때 좌석을 살짝씩 좌석을 주네요. 근데 이게 없는데 붙일 때가. 이거 어디다 꼽는가 봅니다. 위에 좀 봅시다. 탈타식 좌석을 어디다 꼽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꼽았네. 허접하게. 이게 어디 이건 구조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안장이 박힌답니다. 허접하게라도. 허접하게 박힌답니다. 탈착식 시트. 탈착식 시트. 의자를 붙이고 뽑을 수 있네. 근데 의자를 주냐 안 주냐 이 문제죠. 그죠? 이거는 아예 없고 의자 있으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보이시죠? 전도 선수의 오늘 우리 직원분들이 올려놓으실 건데 농장에서 삽질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냥 담배 하나 물고 딱 친구 둘이서 이제 전동차 좀 팔아먹을게라고 실실 끄집고 올라가네요. 갖다 붙고. 사이드 걸어놓고 뒤로 안 밀린다 이건데 위험하죠. 그냥 밀리니까 저렇게 굳이 저렇게까지 실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래 흙은 다 실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거는 위에 스폰지 깔고 위에 흙만 싹 덮어가지고 진짜 가파른 데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흙 숙기는 양도 좀 보여주고 후진하면 뒤로 이제 살 빠진다 보여주고 하네요. 밭에 조금 흙 퍼다 나를 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였습니다.